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밥바다가 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밤에 오니까 되게 좋네. 밤에 와도 멋지네. 우짜! 멋지네. 여기는 금능 해수욕장인가? 주변에 캠핑카도 많고, 밤에 나오신 분, 산책 나오신 분도 되게 많네요. 멋있다. 산책 나오면 내가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밤에 나와도 되게 멋지네. 밤에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가까운 바다가 바로 협재해수욕장하고요. 금능이기 때문에 잠깐 밤에 바다 좀 보러 나왔습니다. 바람이 지금 조금 불어서 가벼운 바람막이 잠바는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좋네. 오랜만에 나왔지만 좋은데. 사실 가져올 거 있나? 멋지다. 뒤에 캠핑카 그 조명 때문에 환하게 아주 잘 비치네. 멋지다.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멋지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서 춥네. 춥다고 막 추울 수 있고. 이제 연휴가 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제주도에 많이 놀러 올 것 같은데 요즘 시국이 좀 그래서 걱정이네요. 캠핑카를 몰고 나오신 분들도 많네. 괜찮다고. 캠핑카 멋있던데. 지금 금능에서 협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산책을 제대로 해야죠. 밤에 나와도 멋지네. 후라시 가져 나올 걸. 어둡네. 후라시를 안 챙겨와서. 캠핑 나오신 분 많네. 밤에 여기는 협재 해수욕장인데요. 밤에 오랜만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 많지는 않네. 하여튼 주변에 캠핑 나오신 분들이 좋다. 밤바다, 제주 밤바다. 여수 밤바다 말고 제주 밤바다. 시원하고 좋네. 집에 들어와서 이제 메시지 지금 들어가서 이제 밥 먹어야 되겠네. 배고프다. 저 앞에는 비양도 있고요.
번째 해수욕장. 즐기신 분들이 되게 많네. 오, 멋지다. 나도 한번 텐트 치고 한번 오고 싶네. 야, 고기 굽는 냄새 진짜 장난 아니네. 역시 캠핑이면 삼겹살 막 하, 멋있다. 온 가족이 캠핑을 즐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던데. 아이들과 부부가 멋지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좋네. 캠핑카 텐트 치고 이렇게 캠핑 즐기는 분들 보면 참 좋네. 즐기고 싶다. 여기는 한림읍에서 한경문 저지리로 가는 중간에 야경이 야경을 한번 담아보려고 잠깐 찍고 있습니다. 전에 맨날 여기 지나다니는 길인데 조명이 꺼 있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조명이 이렇게 켜 있네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멋지다. 여기 저번에 왔던 데인데 멋지네. 멋지다. 그쵸? 멋지다. 다리. 멋지다.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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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여기 멋진 것 같아. 멋지다. 월림리. 월림리라고 그런 곳입니다. 이게 동네 야경을 하나하나 다 담아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멋지다. 저지 오르고 올라가는 옆에 길동문에서 바로 옆에 정리하고 그렇죠? 멋지네. 자,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가서 저녁 늦은 저녁을 먹겠습니다. 멋지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한남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소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